자, 이제 438페이지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뭐냐면요.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해요. 전형적인 담보물권인데 특색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거죠. 자, 법적 성질을 보시면 1번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2번 저당권은 타물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3번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우측에 2에서 부정성, 채권이 존재하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수방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가고요. 불가분성,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불가분성 인정이 되고요. 근데 물상 대위성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해당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당권 성립입니다. 약정 담보 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저당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누구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거냐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만나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 우리가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어야 하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이 사람 우리가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2번 등기에서 1번 등기사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이제 있어요. 등기 관련 문제에서 등기가 저당 등기가 불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정 담보 물권이니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래도 저당권은 손을 대지는 않는 거다. 왜요? 말소가 불법한 거니까. 따라서 저당권자는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법 말소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소멸한 거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된 후에는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유는 뭐예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신 니은번 무효등기 유용 가능합니다. 유용이라는 말은 재활용 또 쓴다는 거거든요. 물론 무효등기 유용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 또 그 효과가 소급하진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저당권의 객체 부동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민법이 아닌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이다. 원칙적으로 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될 수가 없고요. 또 부동산과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피담보 채권 무제한입니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꼭 1번 금전 채권일 필요 없습니다.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될 때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저당권 설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2번 미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해가지고 1.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 자, 토지 임차인이 차임 등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그 압류를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법정 저당권인 거예요. 개념만 아시면 되시면 안 나옵니다. 2번 부속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죠. 자, 공사가 끝났는데 도급인이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이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가 있고 도급인이 승낙을 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저당권 효력,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자, 원본, 원금,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이자도 담보가 되고 만약에 위약금에 관한 특이하게 있다면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 지연손배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경매비용,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본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여 담보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무제한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지만 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지연배상금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니만 몇 년분만요? 1년분만 담보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2번 목적물의 범위에서 부합물 종물이죠.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자,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2층으로 증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증축된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겠죠. 부합이 됐다면 경락인은 1층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액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경락인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증축된 부분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호간지 불법인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이 증축된 부분이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이 됐다면 당연히 저당권에게 미치는 거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인 토지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과실이죠. 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목적물에 대해서 뭐가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 토지상의 건물이죠. 일단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토지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 미치는 건 아니에요. 건물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법정 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일괄 경매권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네 번째,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물상대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자, 잘 정리해보죠. 은행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요, 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멸실훼손됐어요. 아니면 이 건물이 공용징수 수용이 된 거죠.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대신 뭐가 생기냐면 가치 변형물 돈이 생겨요. 멸실 훼손됐을 때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불지는 것이라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가치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 또는 임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가치변형물에 계속 구유가를 미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가치 변형물에 저당권 등의 효력이 계속 미치는 성질을 우리가 물상대위성, 미치는 권리 우리가 물상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러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질권자에게도 인정이 되고요.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당권자에게도 질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위권 인정이 되지만 유치권자에게 물상대위권 인정되지를 않아요. 두 번째,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다면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냐면 전세권에. 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잖아요. 근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일종의 가치변형물로서 전세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뭐 하면요? 압류를 하면 전세권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이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그것도 일종의 뭐죠? 물상대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소멸될 위험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을 때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뭐할 위험은 없어요?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을과 같은 꼭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일반 채권자 같은 제3자가 압류하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하게 됐지만 시험에 잘 나오고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444페이지부터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전세권에 설명드렸거든요. 기억할 게 많지 않아요. 자, 말로 말씀드릴게요. 앞 강의 됐으니까. 자,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세 가지죠. 그 다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권리가 소멸이 안 됐다면 그 사람은 배당을 못 받는다. 누구한테 돈을 받게 되냐면 경락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게 되고요. 만약에 소멸이 됐다면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말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무조건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에 불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자, 447페이지 오시면 이제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법정 지상권이 나오죠. 44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죠. 특히 우리가 앞에서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했어요. 지금 뭐냐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죠. 그러면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불법이든 따지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았다가 달라져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건물이 존재하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죠.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끝이에요.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저당권 설정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뭘 갖습니까?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된다. 끝인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50페이지 오시면 저당 토지의 일괄 경매권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나대진 상태의 갑의 토지에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선정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갑이 건물을 뭐 했냐면 신축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를 경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이때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되나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토지만 경매가 되면
경락이 아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꼭 그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 경우에 을은 토지야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 넣을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괄 경매권,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요점입니다. 첫째,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저당권자인 을이 토지만 경매할 것인지 일괄 경매할지 누구 마음이요? 저당권자 마음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에 인정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왜요? 토지 저당권자니까.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제3취득자가 나와요. 자, 제3취득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일단 제3취득자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첫째,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일반 저당권이라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이라면 채권 재고액만 변제한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우측에 경매인 제3취득자도 경락을 받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1번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반환 청구권 없다. 다시 말하면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저당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만약에 이러한 침해를 인해서 저당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물론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효과에 가지고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인정이 돼요.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을 시켰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확인 문제죠. 청년도 문제네요. 1번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죠. 3번부터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과실에도 미친다. 맞죠?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 수취권이 없고요. 압류를 해야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3번도 맞는 거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5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를 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번 물상보증이죠. 자, 물상보증이 뭐예요?
채무자가 아닌 저당권자가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죠. 이런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정구상권이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 부탁받아서 보증서란 사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정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이게 좀 또 나올 것 싶긴 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 2번 지문이 낯설더라도 다른 지문 때문에 2번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입니다. 일단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처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저당권과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저당권과 채권 함께 담보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사유가 나오죠. 넘겨보시면 소멸시효가 나오죠. 일단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다만 채권이 소멸시효 걸렸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부정우성에 따라서 저당권이 간접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요. 3번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자 이런 얘기죠. 저당권이 어디예요? 지상권, 전세권 설정이 되면 전세권, 지상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겠죠. 따라서 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전세권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줄을 하지 못한다. X.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지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죠.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3번. 자,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죠. 저당권자가 압류라든 제3자가 압류라든 압류가 이루어지긴 하면 물상대위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저당권자의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거 근저당에 설명드릴 건데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진 않아요. 다만 요 사이에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은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더라도 이자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거든요.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뭐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X. 담보된다. 채권 최고임이라면 이렇게 두시기 바라고 요번의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특수저당권에서 근저당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